안녕하세요. 나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만의 힐링템 하나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이제 직업 특성상 머리를 이렇게 쉬게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이 못 돼요. 오늘 수업을 하면 내일 수업 준비, 내일 수업이 끝나면 이제 교재 준비,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항상 뭔가 밀려 있고 아이디어, 교재, 강의. 그래서 한 순간도 이렇게 뇌를 온전하게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이 뭐 12월, 1월 새 학년을 준비하는 이런 시기 같은 때에는 더더군다나 뭐할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 어떤 할게 많은 것에 대한 그 압박감, 그런 게 있고, 또 내가 그걸 다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해도 사실 바람 쐬러 가면서 이게 머리를 쉴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람 쐬러 가면서도 계속 뭔가를 이제 생각하고 뭔가 만들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대박템을 하나 발견했어요. 글라스 데코. 이거는 짬짬이 하는데, 할때 진짜 아무 생각 안 해도 돼. 정말 내 뇌를 그냥 놔도 돼. 그냥 알록달록한 이 색깔들 보면서 그리고 또 힐링이 되고요. 이거 막선안 삐져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고, 완성되고 난 다음에 창문에 붙여놓으면은 예쁘고, 그게 또한 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지저분해진다라고 생각이 될수 있는데, 그 순간은, 붙이는 그 순간은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짬짬이 하는데, 제가 코스트코 가가지고 샀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 글라스 데코, 자, 보이지? 미리 하고 있었거든?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 지금 벽면이 빨개서 나 오늘은 여기서 촬영해봐야지라고 했는데, 우리 캐스트도 제가 여기서 찍었어요. 제 공부하는 방이고, 자, 이렇게 책꽂이 있고, 이제 나 없어집니다. 자, 봐봐. 책상, 저기 앉아서도 내가 찍어본 적 있고, 자, 보시면 저 멀찌감치 창문에 내가 이미 뭐몇개 붙여놨죠. 자, 이렇게.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카메라를 좀 내리고, 자, 보이니? 내 얼굴이 보여야 되더라고. 카메라를 조금 멀리 하시고,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거 그림이 있는 것도 있어. 요즘에 되게 좋더라. 그리고 검은색 테두리 자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색칠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여학생 친구들 이런 거안 좋아하나? 나 고등학교 때막 무조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뻐예뻐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할까? 근데 내가 오늘은 요템, 그러니까 보석템. 자, 내가 보라색 구두도 미리 완성해놨어.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리본 해야지, 리본. 보면 여기 색깔이 막 반짝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자, 그런 거 골라도 되고, 막 진짜 너무 예뻐. 너희들은 어떤 색깔 좋아하니? 까만색 좋아하니? 보면 패딩 다 까만 색깔 입어가지고 하얀색, 까만색, 까만색 어디 보면 다 까만색 옷이야. 근데 나도 어렸을 때는 까만색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까만색보다는 알록달록한 게 좋다. 예, 선명한 게 좋고 막 화려한 게 좋아. 아,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딱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내 맘대로 엄청 화려한 걸 색칠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게 되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봐라. 막 지금 이 구두 같은 경우도 내가 발 아파서 구두 잘못 신어요. 실제로 구두 신을 때뭐 이런 색깔 안 신잖아. 근데 봐봐. 막 보라색. 아, 보라색. 이거 신고 싶은 거죠. 정말 예쁜 사람이라면 이런 거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핑크랑 보라. 이런 거막 색칠해 보면서 너무 좋아. 하트도 되게 예쁜 거. 너희들 크리스마스 카드 만드니 요즘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었다. 친구 주고 했는데, 막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막 예쁘게 막 이렇게 장식하고 반짝이 붙여가지고 카드 쓰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도 나면서, 그냥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여기 빈칸에 이렇게 색칠하면은요, 힐링돼요. 이거, 그리고 막 팍팍 짜면 안 돼요. 살살 짜야 돼. 선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있잖아, 팍팍 짜도 된다. 팍팍 짜도 안 된다고 해놓고 팍팍 짜도 된다고 하네. 왜냐면 이게 마르잖아? 마르면 이게 또 가라앉아. 가라앉으면서 팍팍 짜놨는데 그게 딱 검은색 테두리가 나오더라고. 망쳤는 줄 알았는데 망친 게 망친 게 아니야. 아, 너무 좋지 않니? 망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도 돼. 어떻게 해도 예뻐. 색깔이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왕관 하나만 완성할게. 연두색 왕관. 이거 너무 이쁘다. 이런 거 쓰고 홈파티 할까? 자, 연말. 자, 봐봐요. 요즘에 집에 있잖아요. 선생님도 이거 몇번 하면서 색깔 진짜 예쁘죠?
몇분 하면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짬짬이 스트레스 받을 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해소해보고, 그리고 지금 연말이잖아. 집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 그쵸? 집에서 건강 관리 잘 하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새로운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새해 맞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일리 친구들, 남혜영입니다. 이곳은 선생님 집이에요. 예전에 퀘스트 한번 찍었었는데, 집인데 오늘은 제가 조금 세팅을 했어요. 보시면 산타도 걸어놨고요. 빨간색 꽃도 보이지? 그리고 막 저기 창고 같은 데서 이런 거좀 테이블 세팅하는 거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진짜 테이블도 세팅을 했거든요. 잠깐 볼까요? 자자자자자자 보시면 여기 이제 식탁에다가 자 보이지? 케이크랑 치킨 그리고 마카롱 피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테이블을 조금 만들어 놨어요. 자 보이지요? 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요린이에요. 요리 어린이 그래서 다 시켰어요. 요즘 배달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은 교촌 치킨 허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너희들은 어떤 치킨 좋아해? 치킨이랑 피자. 피자는 이제 알골로 해서 시켰어. 너희들 막 토핑 많이 올라간 거 좋아하지? 저는 요런 거 좋아해요. 좀 단순한 거 좋아하는데 짜잔 이렇게. 요거 이제 먹어야지요. 그리고 케이크는 주문했고요. 주문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케이크 사면서 제가 또 마카롱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마카롱 먹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좀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좀 세팅을 한 이유는 너희들한테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울긋불긋하고 막 뭔가 이렇게 즐거운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고 나도 나 나름대로 2020년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진짜 힘들었죠. 모두 다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연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연말이 연말 같지 않다 보니까 그쵸?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보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뭐 연말 분위기를 낼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좀 나한테 이번 연도 잘 견뎌내서 잘했어. 너 오늘 실컷 먹어봐. 그래서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걸 시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번 연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2021년 여기 보시면 문구에 2021년 잘해보자 화이팅! 내가 적어달라 그랬거든. 진짜 나도 2021년 잘해보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2021년 정말 행복하실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껏 먹어보고 즐거운 영상으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마카롱 먹고 나 오늘 다 먹을 거예요. 원래 이런 거잘안 먹어요. 왜잘안 먹냐면 이게 몸에 이렇게 막살 찌고 이런 것들 다이어트 때문에 되게 조심조심하게 먹는데 오늘은 그냥 풀어져서 그냥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오늘은 막 먹고 싶은 거 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에 우리 가족들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치킨, 교촌 치킨 먹고 이제 뭐 피자 먹고 자 이렇게 너무 맛있똥 너무너무 맛있똥 먹어볼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번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나는 이제 먹을게. 얘들아 다음에 만나자.